제주의 첫 번째 장소. 소리로 먼저 설레게 하는 음식들 어서 와. 어, 불만 나겠는데요? 고기 먹고 싶은 사람 소리 질러! 이야! 맛있습니다. 흑돼지 편, 흑돼지 바베큐 집에 도착했습니다. 앞에 딱 보시면 지금 라면이 있고요. 흑돼지 가지 덮밥, 그리고 미국식 전통 바베큐. 지금 여기가 앞에 놓여진 게 제주 흑돼지를 이용한 세트 메뉴예요. 풀세트예요, 풀세트. 간단하게 흑돼지 라면으로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불만 놓치지 않고 조리하는 것이 포인트. 특제 소스 넣은 육수에 면발 꼬들하게 살려 완성. 숙련된 이 삼겹살의 향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불향도 살짝 나고요. 사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좌선생, 이 라면 먹으면 다른 집 가서 라면 못 먹을걸. 흑돼지 라면에 대한 사장님의 프라이드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야, 맛있어 보인다. 숙주하고 같이 먹는 게 되게 아삭아삭하고 맛있을 것 같아요. 된장 향이 살짝 나는 게 뭔가 일본식 미소라면과 제주도의 고기국수의 만남, 뭐 그런 느낌? 훈연된 고기가 굉장히 기분 좋게 이 풍미를 굉장히 더해줘요. 와, 이게 지금 밥을 말고 싶은 그런 맛. 밥을 딱 말아가지고 김치 딱 올려가지고 그냥 수저도 이렇게 딱 떼가지고 그냥 막 먹고 싶은 그런 맛. 밥 없나? 아, 찬밥 딱 있었으면 좋겠다. 야! 밥도 이렇게 고슬고슬고슬해야 이게 국물을 싹 머금거든요. 밥이 이렇게 싹 이렇게 김치 딱 이렇게. 이건 이거! 이곳에 메인 메뉴 등장! 통삼겹을 두툼하게 썰어 채소 위에 올려주고 토치오 꿀맛 극대화! 이것이 바로 미국식 정통 바베큐와 제주의 식재료가 만난 흑돼지 통삼겹 바베큐입니다! 보쌈, 뭐 수육, 뭐 그런 뭐 기름이 자깔자깔한 뭐 그런 느낌도 굉장히 좋겠지만 기름이 쭉 빠지면서도 요렇게 뭐 지방층과 이게 살이 이렇게 잘 이루어진 아니, 그리고 이게 껍데기도 나오죠? 이렇게 바삭바삭한 요 느낌 그리고 이 색감 보여요. 색감으로 먹는 게 바베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소스도 이런 돈가스 소스라든지 한라봉을 이용한 한라봉 소스도 직접 만들었다는 거. 말을 안 하고 먹기만 하시네. 파인애플과 채소는 소화를 촉진시켜서 각종 미네랄과 각종 비타민과 각종 영양소를 섭취해서 소화를 촉진시켜 고기를 많이 먹게 하는 거다. 그래서 고로 채소는 고기를 많이 먹게 하는 거다. 흑돼지 요리 3종 세트의 피날레, 흑돼지 가지 덮밥입니다. 가지와 양파, 파프리카 등 채소로 식감 살리고 특제 간장 소스로 감칠맛도 잡았습니다. 흑돼지를 올려서 여기 우리 사장님만의 특제 간장 소스를 이용한 저게 수저인가요? 국자인가요? 박주걱, 박주걱. 제가 들고 다니는 개인 수저예요. 얼굴이 작아 보여요, 국자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그냥 가지 덮밥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구수하고 굉장히 맛있어요. 요거 하나 그냥 만들어도 아이들 그냥 밥으로도 괜찮을 것 같고 우리 아빠들 그냥 출근할 때도 그냥 이거 하나 그냥 뚝딱 하나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흑돼지 3종 세트. 베리 굿. 와. 정통 미국식 바베큐와 제주 식재료의 만남.